실례하겠습니다. 실례하겠습니다. 오호. 어두컴컴하네. 자, 오, 오, 야, 하나도 안 어둡죠? 신발장 사이즈 뭐? 이 정도 넉넉하죠? 와, 신발이 몇 개예요? 어우, 이분은. 어우. 여기 또 빌트인으로 이 장식장이 있어서 여기에 뭐 향수를 넣든 디퓨저, 뭐 마스크 다 수납할 수가 있습니다. 들어가시죠. 잠깐만요. 괜찮으세요? 네. 저 기다려드릴게요. 뭔 소리야? 이게 뭔 소리야, 이게? 불안한 소리가. 남자, 어머, 세상, 괜찮아요? 집 보러 다니는 데 택시 신청하세요. 뭐 팁입니다. 예. 괜찮으시죠? 예. 독특하셔. 기획사에서 예. 저랑 꽁트를 준비해주세요. 어, 느낌 어때요? 느낌 어때요? 느낌 괜찮죠? 아늑한 리모델링이 너무 잘 됐네요. 나 그러니까 혼자 사는데 이 정도면 귀여워지지. 와. 오. 여기도 이 화이트 톤의 이 우드. 깔끔하죠? 깔끔하고 거실 보기 전에 주방 한 점 볼게요. 문 한번 열어보세요. 여기요? 무겁죠? 아우, 자, 냉장고 옵션입니다. 냉장고 옵션이에요. 예. 그리고 여기는 오픈 키친처럼 돼 있어요. 여기 손님이라든지 누군가와 얘기를 하면서 조리할 수 있도록. 그리고 또 여기 이 앞에 단을 올려가지고 여기 있던 이제 주방 기구들이라든지 그릇들이 보이지 않도록 깔끔하게 좀 해놨지요. 그리고 이 협소한 공간의 활용을 위해서 D자로 공간의 동선 배치가 굉장히 좋죠. 여기서 설거지하고 여기서 조리하고 그리고 바로 배선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이 돼 있어요.